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412조 한번 보세요. 그 현금 흐름표. 이건 이제 재무제표죠, 그죠? 우리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에서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건 이제 결산보고서죠, 그죠? 요건 이제 결산보고서. 그 재무제표라는 거는 그죠? 요거는 경영자가 1년 동안 기업 경영을 하고 주인한테, 주인이 누구죠? 주주, 그죠? 예. 주식에서 주인은 주주라 이러면 주주, 그죠?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양식, 보고하는 서식, 양식, 그게 재무제표입니다. 보고 서식, 여기 재무제표 아시겠죠? 그럼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하죠? 경영자. 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자 누구냐? 경영자. 알겠죠? 경영자가 주인한테, 주인, 주주총회, 주인들한테 보고하는 서식이다. 그죠? 요 재무제표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죠. 첫째 뭐죠? 재무상태표.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죠? 재무상태표. 그리고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죠. 앞에 뭐가 붙죠? 예, 포괄손익계산서. 그죠? 또 자본변동표. 예,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나, 그죠? 자본변동표. 그리고 하나 요거 있죠. 현금흐름표. 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 그죠? 현금흐름표. 물론 이제 추석도 포함하죠. 요거는 재무제표는 아니지만은. 추석도 재무제표 일부로 봅니다. 예, 재무제표 일부로 본다. 추석 포함한다. 추석. 요 추석이라는 거는 이걸 말하면 보세요. 요 재무상태표.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는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 예. 요거 보면은 우리 현금 뭐 예금 그죠? 예금이 100원 있다. 그죠? 요 100원은 그런데 여기 이제 보충 설명하죠. 그죠? 요거 예금은 대전은행. 대전은행 요거 둔산 지점 보통 예금이다. 요렇게 이제 요 예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렇게 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번호를 붙이고 그죠? 기억 이렇게 표시하고 요 란 밖에 요걸 우리가 본문이라 이랍니다. 본문. 예, 본문 외에 이 밖에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대전은행 둔산 지점 보통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냥 설명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란 안에다가 요 갈로를 해서 간단한 글자나 요렇게 뭐 구절로 나타내 요걸 뭐라 하죠? 주기. 주기라 해라. 주기. 요래 나타내는 요거는 주기. 밖에다가 요래 하는 요건 뭐죠? 추석. 아시겠죠? 요거는 추석이라 해랍니다. 추석이다. 그 요 추석도 재무제표 일부로 본다. 알겠죠? 일부. 여기 재무제표 같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주기라 해랍니다. 주기. 요거는 뭐라고? 추석.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 요거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요거는 자본이잖아, 그죠? 요 현금 흐름표, 요거. 요 재무제표에서는 뭐, 여기에는 거의 시험 잘 안 냅니다. 뭐 내면 요거죠, 요거. 현금 흐름표. 여기는 뭐 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니까, 요거. 예, 현금 흐름표, 요거는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예, 이 부분. 예. 현금 흐름이라 하는 거는 보세요. 현금
현금이라 그러죠. 요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일 첫날 한 거죠. 그죠? 여기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 현금성 자산도 포함합니다. 알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말하는 흐름했죠. 그죠? 흐름하는 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예, 들어오고 나간 거. 유입과 유출을 나타낸 표. 이걸 현금 흐름표로 한다. 그죠?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기초에, 기초에, 요 기초라면 1월 1일이죠. 그죠? 기초에 현금이 100원 있었다. 100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그죠? 이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유입. 뭐 수입, 유입, 같은 말이죠. 50원 들어왔다. 여기에서 또 30원은 나갔다. 유출. 그럼 1월 1일, 요거는 이제 1월 1일이죠. 그죠? 1월 1일에 현금이 100원 있었는데, 기간 중에 50원 들어오고 30원 나갔다. 그죠? 그러면은 12월 31일 현재, 요 기말, 요 시점 기말입니다. 그죠? 기말에 현금 얼마죠? 예? 요거는 들어왔으니까 더 해야 되죠? 요거 빼야 되잖아. 그죠? 더하고 빼면 얼마? 120. 요렇게. 요거 나타낸 표를 우리는 현금 흐름표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요를 나타낸 표. 간단하죠? 그죠? 현금 흐름표 양식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아, 현금이 들어오고 나온 걸 나타낸 표다. 그럼 이제 이게 표인데, 우리가 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이게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이거. 현금이 왜 들어왔느냐? 왜 나갔느냐? 요걸 원인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요걸 나타냅니다. 원인별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첫째, 우리 영업 활동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느냐? 영업 활동이라 합니다. 영업 활동이 뭐죠? 영업 활동이 뭐죠? 상품 사고 파는 거. 물건 사와서 파는, 그게 영업 활동이라 합니다. 알겠죠? 물건 사와서 파는, 그게 주된 영업 활동. 물건을 사오고 팔았다. 샀으면 돈이 나갔겠죠? 그죠? 팔았으면 돈이 들어왔죠? 이거 영업 활동에 의한 수입, 지출이냐? 두 번째는 투자 활동. 투자와 투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예, 어떻게 다르죠? 아, 요거는 단기. 투자는 장기. 예? 내가 하면은 투자. 남이 하면은 투기. 알겠죠?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우린 좋은 말 그냥 투자 이래 합니다. 투자나 말 표현하는데. 그냥 같은 말이에요. 투기나 투자나. 알겠죠? 예. 근데 이 말 잘 안 쓰잖아. 이건 좀 나쁜 의미가 좀 있잖아. 그죠? 투기했다 이러면은.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내용은 같다. 이거 뭐 기간의 구분 없이 그냥 같은 말이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투기, 즉 말해서 땅을 샀다가 팔았느냐. 알겠죠? 뭐 건물을 샀다가 팔았느냐. 그런 겁니다. 투자 활동. 그러면은 세 번째는, 예. 요런 영업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돈은 어떻게 조달했느냐? 돈. 재무 활동 아닙니다. 우리가 재무 활동. 요거는 자금 조달.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느냐? 요 우리가 재무 활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유익과 유출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시작.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한 번 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현금 흐름표에서 시험 문제가,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딱 두 가지잖아. 그죠? 하나는 이론 문제, 하나는 계산 문제. 이게 시험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제 기억에 한 7번 정도 나왔는 것 같고, 계산 문제는 이건 한 10번 정도 이상 나왔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 많이 나왔죠. 그죠? 요 이론 문제가 바로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예.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 구분하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론 문제.
현금 흐름표가 뭐냐? 이거 나타나, 이걸 뭐 알겠고, 그죠? 요거 구분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가장 1차적 구분은 문제에서, 그죠? 자산 계정이 나오면은 투자 활동이다. 요렇게 얘기해버리세요. 알겠죠? 자산. 자산이 나오면 투자 활동. 알았죠? 그럼 부채가 나왔다. 부채 계정이 있으면 무슨 활동? 재무 활동. 자본이 나와도 재무 활동입니다. 아셨죠? 예, 구분은, 예. 자산 계정이 나오면은 투자 활동, 부채나 자본이 나오면은 재무 활동. 알았죠? 그리고 수익 비용이 나왔다. 그죠? 문제에서 수익이나 비용 항목이 나왔다. 그럼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알았죠? 그럼 다 됐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끝났습니다. 그죠? 영업 활동은 수익 비용, 투자 활동은 자산, 부채 자본 나오면은 재무 활동. 자, 그럼 물어볼게. 차입금이 나왔다. 차입금. 차입금을 상환했다. 뭐 차입에 왔다. 차입에 왔다 하면은 돈이 들어왔잖아. 그죠? 상환했으면 돈이 나갔죠. 일단은 뭐 차입금 계정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활동? 재무 활동. 알겠죠? 부채잖아. 그죠? 대여금 나와. 돈 빌려줬다. 대여금 무슨 활동? 예, 자산의 투자 활동이잖아. 무슨 알겠죠? 그죠? 그 자산 계정이 나오면은 투자 활동입니다. 그러면은 배당금을 받았다? 뭐죠? 수익. 수익이, 배당금 받으면 수익이잖아.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알겠죠? 그죠? 예, 요래 구분하면 됩니다. 1차로. 그런데, 요래만 구분하면 아주 쉬운데, 요 자산 중에서 일부가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예. 그래서 요 자산 중에 일부가 영업 활동이 되는 자산이 있고, 요 부채 중에 일부가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아, 요 자산 중에서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있고, 부채 중에서 영업 활동이 되는 게, 요거는 예외. 다시. 자산은 투자 활동인데 예외로 예, 영업 활동되는 자산이 있고, 부채는 재무 활동인데 예외로 영업 활동되는 게 있다. 그럼 요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이거는 많잖아. 그죠? 계정 과목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요거는 몇 개 안 됩니다.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 10개는 좀 암기해야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영업 활동이라면은 상품을 사고 판다 그랬잖아. 그죠? 상품을 사고 파니까 바로 상품 재고 자산. 그 문제에서 재고자산 나오면 요거는 영업활동. 자산이지만은 영업활동입니다. 아시겠죠? 예, 영업활동.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면서 계약금을 주고 받잖아. 그죠? 계약금 주면은 뭐라 하죠? 선거금. 계약금 받았나? 선수금. 그렇죠. 선거금 계정이 나오거나 선수금이 나오면 이거, 이거는 영업활동. 요거는 자산. 요거는 부채. 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외상으로 합니다. 그죠? 외상으로 했다. 매출 채권 팔고 예상했다. 매출 채권. 물건을 매입하고 예상해서 뭐가 되죠? 매입 채무. 요게 영업 활동이다. 그럼 다섯 개 나왔잖아. 그죠? 다섯 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예. 그리고 요 수익과 비용인데 우리가 미리 준 거 있잖아. 그죠? 이 집세를 미리 줬거나 아직 안 줬거나 요거는 먼저 받았거나 아직 그죠 안 받았거나 있잖아. 그죠? 그게 뭐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항상 같이 네 개는 같은 성격이니까 같이 다닙니다. 보세요.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네 개. 알았죠? 시작. 성급, 선수, 미수, 요거는 먼저 줬다, 그죠? 먼저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안 줬다. 성급 하면은 뒤에는 비용, 미지급 뒤에도 비용, 미수 하면은 수익, 선수 하면은 수익, 요렇게. 네 개 나왔잖아, 그죠? 모두 아홉 개. 아홉 개.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요거는 원래는 투자 활동이었는데, 여기 바뀌었습니다. 1년 내에 파는 주식.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요래 10개. 물론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요거까지만 딱 기억하세요. 10개만. 예, 더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충분하니까. 예. 요 계정들은 자산 위에 요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 계정이고 요거는 부채죠.
자산 부채지만 요거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 아, 투자. 아유, 이거 이제 말 잘못했습니다.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알았죠? 예. 요거는 좀 암기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당장 암기할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요거는 딱 예, 보고 우리 찾아야 되니까. 예. 자, 시작.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 한 번 더 시작.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 알았죠? 요거. 끝났습니다. 이론 문제는. 요거만 하면 끝이야. 그죠? 그 외에 자산계정 나오면 무슨 활동? 투자활동. 요거 아닌 재무활동, 부채 나왔다. 재무활동, 자본도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하면 끝났잖아. 그죠?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산이 하면은 이제 요거 아닌 자산이니까. 그죠? 에, 뭐 유형 자산. 그죠? 또 무형 자산. 또 투자 자산이요. 그죠? 자산. 이런 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면 돈이 나갔죠? 팔거나, 뭐 돈이 들어오죠? 팔고, 취득, 취득하면 현금 유출, 처분하면 현금 유입, 그죠? 예, 이런 거. 돈 빌려줬다, 대여금, 회수했다, 등등. 아, 이런 거는 투자 활동이다. 부채하면은 여기 나오는 게 사채입니다. 사채를 발행하고, 사채 발행과 갚아줬다, 그죠? 상환, 이런 거.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 차입금과 또 상환했다, 갚았다, 등등. 이런 거는 재무활동. 자본하면은 대표가 주식이죠, 그죠?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 발행과 취득. 요 취득이 바로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그죠? 요 취득했다 하면은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자기 주식하고. 그리고 또 주들한테 우리가 배당금을 지급하죠. 요거는 재무활동. 그런데 만약에 이거 있죠. 그죠? 배당금 나왔습니다. 그죠? 배당금을 내가 반대로 받았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는 재무활동입니다. 예, 자본이 감소되잖아. 그죠? 자본 감소니까 재무활동인데, 배당금을 받았다 그랬잖아. 그죠? 배당금 받으면 뭐라 하죠? 수익입니다. 수익. 수익은 무슨 활동? 그렇죠. 영업활동입니다.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영업활동. 아, 배당금을 받았다. 요거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 알았죠? 배당금을 지급하면 무슨 활동? 재무활동. 배당금을 받으면 영업활동이라 합니다. 예.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구분은,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거만, 요거 아닌 자산은 모두 투자활동. 요거 아닌 부채는 재무활동, 자본은 재무활동이다. 그죠? 예. 자, 우리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 보면서, 요 문제, 그죠? 예, 한번 봅시다. 이론 문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보세요. 자, 책을 잠깐 한번 봅니다. 438쪽, 요 교재 한번 보세요. 438쪽. 예. 27번 문제. 438쪽에 27번. 자, 찾았죠? 27번. 자, 같이 보세요. 27번. 예.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 알겠죠? 투자 활동이 아닌 거. 투자 활동을 뭐라 그랬죠? 자산. 자산, 그죠? 1번, 대여금 나왔네, 그죠? 대여금 회수했다는 현금 유입이다. 대여금 뭐죠? 자산.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만기 보유 금융 자산도 무슨 계정이죠? 자산. 무형 자산도 자산. 이자 수익 뭐죠? 이자 수익. 수익,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답이잖아. 그죠? 4번 답. 5번은 매도가 하는 금자산도 자산이죠? 투자 활동. 그럼 1번, 2번, 3번, 5번은 자산입니다. 투자 활동. 4번은 수익이니까 영업 활동.
아시겠죠? 예. 자, 하나 더 28번 한번 보세요. 28번.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28번. 다음 중에서 재무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에 포함될 사항이 해당되지 않. 재무활동이 아닌 거 찾아보세요. 재무활동은 뭐라 그랬죠? 부채와 자본. 그럼 주식의 발행 나왔네요. 그죠? 주식의 발행 여기 있잖아. 그죠? 자본, 재무활동, 취득, 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이것도 재무활동. 2번 단기 차익금 나왔죠. 차익금, 부채, 재무활동. 3번 배당금 수익 나왔습니다. 배당금 수익 요거잖아. 그죠?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 답 3번.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이죠. 그죠?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입니다. 그죠? 답은 나왔습니다. 3번. 4번 보세요. 장기 차익금 나왔네요. 그죠? 장기 차익금은 차익금 부채죠? 재무활동. 5번 자산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부채 나왔다. 무슨 활동? 재무활동. 알겠죠? 예. 참 하나 더 29번 한번 답 한번 찾아볼까요? 29번. 29번 문제도 그죠? 예,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활동을 인한 현금 유출입과 거리가 먼 거, 재무활동 아닌 거 딱 보니까 몇 번? 1번. 1번 맞죠? 배당금을 수령 받았습니다. 배당금 받으면 뭐라 했죠? 수익.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 답 1번이잖아. 그죠? 2번은 단기 차익금 부채. 배당금 지급은 요거. 자본, 재무활동. 단기 차익금 차익 부채, 재무활동. 자기 주식 자본, 재무활동. 알겠죠? 예, 그래서 요 이론 문제는 요 세 문제 딱 보면 되잖아. 그죠? 27번, 28번, 29번. 아시겠죠? 그죠? 예, 요게 현금 흐름표다.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해했죠? 그죠? 자, 잠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1월 1일에, 그죠? 우리 회사는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예, 마감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10월 말 집을 빌려주고 내가 임대료를 받는데 요 10달치 임대료 받았다. 요 10달치는 100원이잖아. 그죠? 요 임대료 받았다. 받았고 요 2달치는 못 받았다. 아직 그죠? 20원. 아직 못 받았다. 미수 임대료 또는 뭐 미수 수익이랍니다. 예. 그러니 100원은 받았고 20원 못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날입니다. 그 12월 말 이날인데 우리가 장부, 이 장부는 물론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만은 이 손익계산서에 우리 장부의 금년도 임대료 여기 얼마 적어야 됩니까? 받은 거는 100원이죠. 아직 못 받은 20원 있다. 그죠? 받은 거 100원 적습니까? 요거 합쳐서 120원 적습니까? 120원. 120원 적습니다. 그죠? 장부에다가. 이걸 우리가 뭐라 했죠? 그렇죠. 발생기준. 그죠? 여기 발생기준. 그럼 요거하고 우리가 비교하는 게 뭐죠? 현금기준. 그럼 현금기준에,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다면 임대료 얼마 적어야 되죠? 100원. 그죠? 100원. 알죠? 예. 현금 받은 것만 요것만 적는 거는 현금 기준이라 합니다. 요날 12월 말까지 요 월말 12월 연말입니다. 그죠? 요날까지 발생된 거는 모두 기록하자. 요게 무슨 기준? 발생 기준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 발생 기준이 원칙이라 그랬죠. 발생 기준. 현금 들어왔거나 현금이 나간 것만 하는 기록한 요거는 현금 기준이고 날짜 기준에서 12월 말까지 발생된 것은 모두 표시한 이걸 발생기준이라고 합니다. 발생기준. 현금기준은 100원. 발생기준은 120원.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현금기준에 의해서 할 때는 수익이 100원이다. 그죠? 임대료 100원인데 이런 자료를 주어지고 발생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문제가. 예. 이제 객관식 문제가. 여기 의했을 때는 100원이면 요래 하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모양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현금 기준, 현금 기준에 의해서 할 때 요 수익입니다. 그죠? 수익이 100원인데 비용이 없으면은, 비용이 제로라면은 이익이 100원 돼버리죠. 그래서 뭐 수익보다 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이익이다.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100원이라면은 이것을 발생 기준으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은 이때 이익 얼마고,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가운데 자료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죠? 요 자료가 주어지는데 딱 주어지는 게 네 개입니다. 네 개. 그 네 개가 뭐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자산이 증가됐다, 자산이 증가됐다면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부채가 증가됐다면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럼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알았죠? 다시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이거 전환하는 거. 만약에 요게 문제가 20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100원 플러스 20원 하면 얼마? 120원. 이래 이제 전환하는 문제. 현금 기준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발생 기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문제 하나 잠깐 우리 앞에서 그 잠깐 앞으로 한번 옵니다. 네, 수익 비용장으로 잠깐 오세요. 제가 그 페이지 찾아드릴게요. 예, 우리 교재는 366쪽 책을 잠깐 앞으로 오세요. 그 수익 비용에 왔습니다. 366쪽 보세요. 그 366쪽에 보면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는데 거기 오른쪽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367페이지 기본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문제는 현금 기준에 의해서 이익이 얼마죠? 6만원이죠. 6만원인데 아래 자료를 보고 발생 기준에 의해서 이익을 전환하면 요거 얼마고? 그죠? 물어봅니다. 그럼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예, 현금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니까 6만 원인데 이걸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 아래 박스 보세요. 책을 보세요. 과목 한번 봅니다.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이죠? 매출 채권 뭐죠? 자산. 자, 매출 채권은 자산인데 기초에 12,000원이 기말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5,000원. 자산이 어떻게 됐죠? 증가. 자산 증가 어떻게 한다? 플러스. 자산 증가 플러스 했잖아, 방금.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선수금은 무슨 계정입니까? 선수금.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됐죠? 증가. 천원 늘어났죠? 부채 증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빼고. 자, 세 번째. 미지급 비용은 무슨 계정입니까?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됐죠? 증가.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3,000원 빼고. 자, 이제 마지막. 선거 비용이 나왔네요. 그죠? 선거 비용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이 어떻게 됐죠? 증가. 자산 증가는 플러스. 자, 요거 이제 우리 답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계산기 가지고 6만원에다가 더하고 빼고 빼고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요걸 먼저 하세요. 요 네모를 먼저. 요거, 요거. 요걸 요거 먼저 계산합니다. 요것만. 자, 요거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하면 얼마죠? 15,000원이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얼마죠? 4,000원이잖아. 그죠? 플러스 15,000원
마이너스 4천 원 맞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계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11,000 원. 요거 상계해야 되니까, 그죠? 플러스 11,000 원. 그러고 나서, 요렇게. 알겠죠? 6만 원, 플러스 11,000 원. 답 얼마? 71,000 원. 1에 하나, 여기서 1에 하나, 결국은 같은데, 요걸 먼저 하세요. 알겠죠? 요걸 먼저 하는 식으로. 저와 같이 그래요. 요래 합시다. 요걸 먼저 계산해서 마무리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6만원 플러스 11,000원. 요렇게 하세요. 알겠죠? 71,000원. 요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하나 더 연습 뒤로 넘겨보세요. 373쪽. 373쪽. 이거 6번 한번 보세요. 6번. 예, 문제 읽어봅니다. 서울 상사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2만 5천 원. 현금이 지출됐다. 그죠? 그래서 현금 기준 이게 얼마? 1만 2천 원. 1만 2천 원에 합니다. 자, 우리는, 그 현금 기준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요 현금 기준에 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100원 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또 현금이 나갔다. 유출. 60원. 그럼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얼마 증가됐죠? 40원 늘어났죠? 그죠? 이때, 요 현금이 들어온 걸 우리는 현금 기준을 대 이걸 수익으로 봅니다. 수익. 수익이다. 현금이 나갔죠? 이걸 비용으로 봅니다. 비용. 현금 기준은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죠? 이게 뭐죠? 순수한 뭐죠? 이익. 이렇게. 그 현금이 증가되었으면 이익. 그 현금이 만약에 감소됐다면 뭐죠? 손실. 요래 보는 게 현금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예. 현금 기준이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으로 보고 현금이 나간 거는 비용, 그 증가된 거는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현금 기준입니다. 자, 다시 책을 한번 보세요. 6번 문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2만 5천 원. 현금이 나갔습니다. 1만 3천 원. 그래서 현금 기준 이익 얼마? 1만 2천 원이죠. 자, 똑같이 한번 보세요. 현금 기준 이익.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은 12,000원입니다. 그죠? 요 12,000원인데 문제 보니까 아래 자료를 보고 발생 기준 이익을 계산하세요. 요걸 보고 발생 기준 이익을 계산하세요.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익 계산하면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 또 자료가 주어져 있죠? 자, 보세요. 박스. 자, 같이 봅니다.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자산이 어떻게 되었죠? 자산이 어떻게? 예? 자산이 늘어났습니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감소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그죠? 자, 두 번째. 미수 수익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자산이 증가됐죠? 자산 증가는 플러스, 예, 이번에는 선수 수익이 나왔다. 그죠? 선수 수익은 무슨 계정?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되었죠? 부채가 증가.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얼마죠? 예, 2,800원. 자, 이제 마지막. 미지급 비용은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되었죠? 감소. 부채 감소는 플러스. 얼마? 1,800원. 자, 요걸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요거, 예. 요걸 먼저 하면은 보세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하면은 마이너스 7,800원. 그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하면은 플러스 2,400원이죠. 자, 요거 서로 상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5,400원. 마무리는 이렇게. 12,000원 마이너스 5,400원. 알겠죠? 예. 요거 마이너스 요거 답 얼마? 6,600원. 정답. 알겠죠? 이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자, 다시 이제 정리합시다. 보세요. 자산 증가 어떻게 했죠? 플러스. 부채 증가 마이너스. 수익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알았죠? 자, 보세요. 이번에는 이걸 만약에 주어지고, 이거 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반대로.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이래 갑니다. 그죠?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전환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걸 이래 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예? 반대로 해야 되죠? 이걸 이렇게 고친다면, 이걸 반대로 해야 되잖아. 자산 증가는 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헷갈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요래 하든 요걸 요래 고치든 요걸 그대로 두고 요거 항상 마지막 계산을 요래 하면 됩니다. 요걸 먼저 하자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얼마에서 20원 더 하니까 이거 나왔다. 이거는 빼면 되죠? 100원. 자, 이것도 보세요. 만약에 요게 주어졌습니다. 요걸 구합니다.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답. 알겠죠? 그래, 똑같이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요래 고쳐보세요. 하거들라. 요건 그대로 하고 나서,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그죠? 얼마에서 플러스 11,000원 요거 나왔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잖아. 답.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잠깐만 보세요. 요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고치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로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표. 예, 요거.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 요거다. 알았죠? 요거. 아,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는 이거구나. 그죠? 현금 기준 이익. 요거 계산하는데 요쪽이 주어집니다. 발생 기준 이익이 주어지고 요게 만약에 120원 주어졌다. 그죠? 요게 가운데 주어지겠죠. 그죠? 예, 마무리는 요렇게 하면 되죠. 그죠? 요런 식으로. 알겠죠? 물론 이제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똑같이 하고 요걸 마지막은 요래 하면 됩니다.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예. 이렇게, 이래 고칠 때도 마무리 계산 요래 합니다. 예. 이러면 이제 요거 구하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자, 요거 이제 하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 연습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게 단순하게 보세요. 발생 기준에서 요래 고칠 때는 말을 요대로 안 주어집니다. 문제가. 이래 나옵니다. 발생 기준 이익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손익 계산서상 단기 순익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손익 계산서는 발생 기준에 의하거든요. 발생 기준. 그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이 얼마 나올 때 요 말을 빼버립니다. 또. 그 단기 순익 나오면 전부 발생 기준이라 그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기준에 하는 거는 무슨 기준이죠?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재무제표가 4개잖아, 그죠? 요 4개인데, 요 3개는 발생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유입 변동표는 발생 기준이고, 요거 있죠, 요거. 요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현금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지면 요게 주어집니다. 다른 게 안 나오고, 예. 뭐 실무에서는 이거 두 개 보고 이게 작성해야 되는데 요걸 요래 건지 요걸 요래 이렇게 손익 계산서상 단기 순이익을 요래 하세요. 그러면 손익 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요걸 현금 흐름표상 이익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그럼 요걸 요래 전환하는 거. 요게 발생 기준. 요거 뭐죠? 현금 기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 책, 예, 그거 보면은, 방금 했던 거죠. 그에, 자, 책에 가서,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417페이지. 그, 417 쪽에 한번 보세요. 417페이지. 예, 먼저, 거기에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417쪽에 문제 1번.
잘 봐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417쪽에 1번 문제. 그 기본 문제 1번입니다. 그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 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거기에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영업 활동 나왔잖아. 그죠? 영업 활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알겠죠? 현금 기준에 의한 현금 흐름. 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현금 흐름 하면 요게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다시 영업 활동은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현금 흐름 하는 거는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이익. 그럼 요 말은 결국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현금 기준 당기 순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한쪽은 주어집니다. 현금 기준 이익을 물으면 한쪽은 주어집니다. 발생 기준. 거기에 박스를 보세요. 손익 계산서상 당기 순이익 나와 있죠? 손익 계산서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알겠죠? 일단 문제는 이해했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자, 보세요. 요 발생 기준에서 요래 곤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주어졌잖아. 그죠? 그렇죠? 요걸 이제 요 구해야 됩니다. 그죠? 요걸 구하는데 요거는 주어졌습니다. 얼마죠? 500만 원. 나왔잖아. 그죠? 요거 주어졌고 요거 구해 보세요.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영업 활동. 우리가 지금 방금 저기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입니다. 그죠?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있잖아. 그죠? 요거는 영업 활동 물었습니다. 요래 구하는구나. 요거. 자료. 문제는 이해했죠? 예? 이해하셨죠? 자, 하고 나서, 자, 내려갑니다. 2번 잠깐 한번 보세요. 일단 계산 이따 하고, 2번 보세요.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포괄 손익 계산서의 순손실이 60, 손실 나왔네. 그죠?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손익 계산서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발생 기준에 의한 손실이 60만이다. 손실은 플러스가 아니고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일단 60만이다. 알았고. 자, 그러면은 요거 묻는 말 넘겨 보세요. 418조. 제일 위에 보세요. 현금 흐름표에 의해서, 그죠? 영업 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 얼마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현금 기준에 의한 요거 얼마고, 이익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무슨 활동? 영업 활동. 그죠? 예. 자, 2번부터 먼저 요 자료가 나와 있잖아, 그죠? 이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예, 많이 나왔지만 일단 2번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자산증가 어떻게 하죠? 자산증가 플러스, 부채증가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 첫 번째 박스. 예,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나왔네. 이건 무슨 계정? 뭐죠? 비용. 손실은 비용이지. 비용 어떻게 해? 마이너스. 비용이잖아. 그죠? 자, 또 보세요. 토지 처분 이익이 나왔습니다. 무슨 계정? 수익. 수익은 플러스. 그렇죠. 다음, 재 손실은 뭐죠? 비용. 비용은 마이너스. 다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죠? 수익. 그렇죠. 플러스. 다음, 감가 상각비는 뭐죠? 비용. 마이너스. 마지막에 산업재산권 상각비가 나왔네. 상각비는 뭐죠? 비용. 마이너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비용은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였습니다. 밑에 박스 보세요. 아래 박스.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 자산의 감소 어떻게?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갑시다.
선거비용은 자산,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자, 재고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는 플러스. 다음에 매입채무의 감소, 부채감소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자, 이번에는 미지급 비용의 증가, 부채 증가, 부채 증가 마이너스. 예, 자, 뒤에 넘겨보세요. 이제 끝났네요. 그죠? 다 했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죠? 뭐 그렇지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딴 거 없습니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그죠? 예. 요거 계산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한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자, 보세요. 요거 103만원하고 46만원하고 하니까 얼마죠? 189만원. 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35만원하고 9만원하고 10만원, 7만원, 10만원, 76만원.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로 상기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113만원. 나왔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계산 1합니다.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네. 그죠?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그죠?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얼마? 53만원. 요거 나오잖아. 그죠? 예, 상기하면은. 알겠죠? 그죠? 정답 이겁니다. 53만원. 이게 조금 많죠, 그죠? 이게 많지만은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할 수 있겠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초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나왔었죠. 근데 우리 시험에 보통 여기 나오면은 한 3개나 4개 나오는데 이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많이 나와도 뭐 결국은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죠? 요거. 여기 있는 계정이 전부 이거잖아. 영업 활동이잖아, 그죠? 자, 요거.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이번에 1번. 1번은 어렵습니다. 1번은 그 몇 개 안 되지만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1번 한번 보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1번.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갑니다. 자, 니언 보세요. 417페이지. 네, 니언. 영업권 상각비 나왔네요. 그죠? 비용이죠? 비용 어떻게 하죠? 비용은? 마이너스. 예. 다음에 유형자산 강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도 요거는 마이너스다, 그죠? 마이너스 50만원. 요건 됐다, 그죠? 자, 세 번째. 자, 요거 이제 우리 조심할 거. 예, 그거 메모해 드릴게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왔죠? 대손충당금이 나왔죠. 그 대손충당금 계정이 나오면은 대손충당금 설정 나오면은 요 상대 계정이 뭐죠?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는 무슨 계정? 비용. 비용으로 봅니다. 알겠죠? 비용. 따라서 오늘 비용이니까 뭐죠? 마이너스 5만원. 5만원. 자, 요까지는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미용. 사채 이자를 지급했답니다. 사채 이자를 현금, 현금이 빠져있죠. 그죠? 여기 보면 사채 이자를, 거기 보면은 사채 이자를 지급했다는 거는 현금을 지급했는데, 현금 말이 빠져있습니다. 현금을 뺐죠. 그죠? 생략현금이네. 그 사채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요 현금 지급했는데, 그 말을 빼놨습니다. 그죠? 생략했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잠깐 보세요.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현금 기준 하는 거는 현금만 따집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요게 현금 기준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현금뿐만 아니라 요것도 들어갔죠? 그러면 발생 기준은 뭐가 들어갔죠? 현금에다가 또 요거 돈 안 받은 거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그냥 외상이라 합시다. 그냥 제가 편의상 외상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현금 기준은 현금만 따지는 거고, 발생 기준은 현금뿐만 아니라 외상 부분도 합친 겁니다, 그죠? 자, 요게 플러스, 요게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현금 기준은 현금이고. 그러면은 현금 기준으로 발 요걸 가지고 그죠? 발생 기준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기에 요 현금은 똑같잖아. 여기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그죠? 요거는 같은 거니까 요거 요까지는 요 부분이 플러스 되고 반대로 발생 기준을 가지고 현금 기준 전환한다는 건 요걸 뭐 하면 되죠?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죠? 여기 없어지면 현금 기준이잖아. 여기 들어오면 무슨 기준? 발생 기준. 그런데 요거는 그대로죠. 그죠? 현금 부분은 그대로잖아. 여기에 들어가면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여기 빠지면은 현금 기준. 이거는 그대로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현금을 지급했다면은 요 현금 나간 거는 우리가 장부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요거는 더하고 뺄 항목이 아니죠. 그죠? 양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입니다. 제외. 예,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채이자 지급은 제외. 제외한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외.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번에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기계장치는 무슨 계정이죠? 예? 자산이죠.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 제외. 그래서 거기에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는 것은 투자활동입니다. 투자활동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영업활동이니까 요거는 투자활동이니까 제외. 하나 더. 배당금을 지급했답니다. 배당금 지급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이니까 이것도 뭐 한다? 제외. 자, 요거 세 개. 아, 여기 제외되는 거구나. 다시. 현금 지급을 했거나 투자 활동이거나 재무 활동은 제외한다. 요거는 왜냐면 요게 우리가 영업 활동에 의한 거잖아. 그죠?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표니까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은 제외. 현금 이건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 예. 요거는 제외된다. 그죠? 자, 우리 이제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 보세요. 428쪽에 6번. 자, 428쪽에 6번 한번 보세요. 6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다. 그죠? 예, 다음에 보고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000원이다. 영업활동은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 기준,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 요게 2,000원이다. 요거는 2,000원이네. 그죠? 그리고 묻는 말. 그 단기 순익 계산해 보세요. 발생 기준 이익 계산한다. 그죠? 영업 활동. 그럼 아래 요거는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보세요. 재고 자산이 감소됐다. 자산 감소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빼고. 두 번째, 감가상각비가 150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이번에 매출 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 어떻게 하죠? 플러스. 마지막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은 어떻게 해? 플러스. 끝났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250, 플러스 300, 플러스 얼마? 50. 자,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2050 정답. 답이다. 그죠? 예,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8번 봅니다. 그 18번. 그 하나 더 해봅시다. 자, 18번 한번 해보세요. 예, 18번 문제. 다음 주어진 자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세요.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요거 이익 구해보세요. 그죠? 그럼 요쪽은 주어지잖아. 그죠? 박수 보세요. 포괄 손익 계산서상 단기 순익 20만원. 그거는 무슨 기준이죠? 발생 기준. 그죠? 20만원 주어졌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료 주어진 거 보세요.
자, 거기 지금 세 개 나왔습니다. 그죠? 감가상각비하고 재고자산하고 매입채무. 그죠? 자, 감가상각비는 비용계정. 비용 어떻게 하죠? 비용은 마이너스. 다음,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3만원짜리가 2만 9천원 되었습니다. 그죠? 자산이 1000원 감소했네. 자산 1000원 감소 뭐죠? 마이너스. 자, 마지막.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됐죠? 부채 감소됐네. 6천원. 그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끝났다. 그죠? 이렇게. 자, 요 가운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7천. 그렇죠? 자, 얼마에서 마이너스 7천은 20만 원이다.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다. 답은 얼마? 20만 7천 원. 요래 구하는 겁니다. 예, 이게 현금 흐름표. 자, 요거. 자, 마무리. 자, 보세요. 요거. 자, 요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자산 증가 어떻게 하죠?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아시겠죠? 이걸 이래 고치든, 요걸 요래 고치든, 우리는 뭐 같은 문제를 보면 됩니다. 요걸 요래 하든, 요걸 요래 고치든, 그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또는 발생 기준에서 전환하는 문제, 요게 계산 문제, 요거 구분하는 거는 이론 문제. 알겠죠? 현금 흐름표.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